지난 14일 버펄로 총격 사건의 범인이 범행 30분 전 온라인 채팅방에서 몇몇 사람과 살해 계획을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연방수사국이 지난 11일 텍사스주 댈러스 코리아타운 미용실에서 일어났던 총격사건 용의자를 체포하고 증오범죄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4명 가운데 3명은 65세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소아과학회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린이 코로나19 확진자는 1,320만 명에 달합니다. 뉴욕시에서는 연간 평균 통근비로 1,275달러가 쓰이는 것으로 조사돼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14일 일어난 버펄로 총격 사건의 범인이 범행 30분 전 온라인 채팅방에서 몇몇 사람과 살해 계획을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채팅방에 초대된 사람 가운데 누구도 범행 계획을 신고하지 않았고 결국 총기 참사 사건은 그가 계획했던 대로 실행됐습니다. 오늘 뉴욕타임즈는 버펄로 총기 난사범 페이튼 젠드런이 범행 수개월 전 채팅앱 디스코드에 대화방을 개설해 두고 사건이 일어난 슈퍼마켓의 지도와 범행 때 실제 사용한 총기를 든 자신의 사진 등을 게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대화방은 젠드런 본인만 볼 수 있도록 설정됐지만 범행 30분 전 소수의 사람을 초대했고 오랜 시간 준비한 범행 계획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화방에 초대된 사람 중 누구도 그 계획을 사법기관에 알리지 않았고 버펄로 총기 참사는 젠드런의 계획대로 자행됐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자인 젠드런은 자신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모이는 웹사이트에 자신의 디스코드 대화방 링크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엔 그가 범행 현장을 생중계하겠다는 계획을 알리겠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젠드런은 범행 현장을 비디오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에 생중계했습니다. 트위치가 2분 만에 송출을 중단했지만 페이스북과 틱톡 등 주요 플랫폼에서 영상이 광범위하게 확산하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젠드런은 파일 공유 사이트에 598쪽 분량의 문건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범행 장소인 슈퍼마켓을 비롯해 추가로 범행할 계획도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또 범행 개요서도 작성했는데 개요서에는 백인 우월주의자로서 다른 사람도 자기처럼 급진화하길 원하며 공격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게 범행의 목표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연방수사국이 지난 11일 텍사스주 댈러스 코리아타운 미용실에서 일어났던 총격사건 용의자를 체포하고 증오범죄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총격범이 아시아계에 대한 피해 망상을 갖고 공황 상태에서 아시아계를 공격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멀린다 얼비나 댈러스 FBI 대변인은 텍사스주 댈러스 코리아타운 미용실 총격사건 용의자인 36세 흑인 남성 제러미 세런 스미스를 대상으로 텍사스 북부지검 법무부 민관국과 함께 공조 수사에 들어갔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1일 스미스는 댈러스 코리아타운 상가 미용실에 들어가 22구경 소총으로 총 13발을 난사해 주인과 종업원, 손님 등 한인 여성 3명이 다쳤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각각 발과 옆구리, 팔뚝에 총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에디 가르시아 경찰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스미스는 아시아계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 망상을 품고 공황 상태에서 아시아계를 공격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스미스의 여자친구는 스미스가 2년 전 아시아계 남성이 연루된 자동차 사고를 겪은 후 아시안이 자신을 쫓아오거나 해치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스미스가 이런 망상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고 직장에서는 아시아계 상사에게 폭언을 퍼부었다가 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최근 댈러스에서 아시아계 상점을 겨냥한 두 건의 총격과 이번 사건이 연계돼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미국에서 제조된 연간 총기 수가 1,130만 정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00년 이후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특히 일련 번호가 없어서 추적이 어려운 유령 총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타임스 등은 연방 주류 담배, 화기, 폭발물 단속국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 총기 생산량이 2000년 390만 정에서 2020년 1,130만 정으로 급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총기 소유를 모니터링하는 소형 무기조사에서 실시한 2018년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는 약 4억 개의 총기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모든 종류의 수입 총기도 10년 전 연간 약 200만 정에서 2020년에는 사상 최대인 400만 정 이상으로 두 배가량 뛰었습니다. 총기 제조 업체는 2000년에는 2,222곳이었지만 2020년에는 16,936곳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점은 사용자가 온라인 등에서 총기 조립 키트를 구입하고 직접 제조해 일련 번호가 없기 때문에 범죄 사용 시 추적이 어려운 유령총이 급증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유령총은 19,344정에 달해 2016년과 비교해 10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미사 모나코 법무부 차관은 주류 담배 화기 폭발물 단속국의 보고서는 총기 폭력의 증가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도구라며 보고서를 통해 총기 폭력을 다루는 방식을 개선해 나가고 총기를 사용하는 범죄자들을 사전에 제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가 100만 명을 돌파해 무려 10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4명 가운데 3명은 65세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DC의 코로나19 감염 사망자 분석 결과 지금까지 미국에서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4명 가운데 3명은 65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여성보다 남성 사망자가 많았고 외곽 지역보다 도시 거주자가 많았습니다. 인종별로는 백인 사망자가 가장 많았지만 사망률은 흑인과 히스패닉 등 소수계가 높았습니다. 지난 12일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숫자가 100만 명을 넘겼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첫 코로나19 사망자는 2020년 2월 발생했고 3개월 만인 5월에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후 2021년 2월에는 사망자가 5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급증세를 보이다가 올해 2월 90만 명을 넘어섰고 3개월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KT LA 뉴스에 따르면 누적자 사망자 100만 명은 보스턴과 피츠버그의 인구를 합친 것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또 9.11 테러 사망자와 동일한 숫자의 사망자가 336일 동안 매일 발생한 것이고 남북전쟁과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인 사망자를 합친 숫자와도 비슷한 규모입니다. 미 소아과 학회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린이 코로나19 확진자는 1,320만 명에 달합니다. 특히 최근 일주일 동안에 어린이 확진자가 무려 9만 명을 넘으면서 2주일 전보다 76%나 증가했습니다. 미소아과 학회와 아동병원협회는 지난 16일 밤 발간된 보고서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어린이 확진자가 1,320만 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5월 12일로 끝나는 일주일 동안에는 9만 3천여 명이 확진자로 보고되면서 2주일 전에 비해 약 76%가 증가했습니다. 지난 4주 동안에 증가한 어린이 확진자는 24만 6천 명이 넘습니다. 2022년 초부터 계산하면 거의 530만 명의 어린이가 코로나19에 추가 확진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미소아과학회는 미국의 어린이 확진자가 5주 연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아과학회는 중증 환자와 장기 후유증이 예상되는 환자들에 대해서도 어린이 등 연령대별로 정확한 통계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미소아과학회는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 코로나19의 유행이 어린이 건강에 미치는 직접적인 악영향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린이 건강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에 대해서 어린이들 세대에 대한 사회복지 측면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식품의약국은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다만 해당 연령대 어린이들의 2차 접종 완료율은 여전히 30%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타임스 등 언론은 FDA가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화이자 바이오엔텍의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접종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FDA는 부스터샷의 이점이 위험보다 크다는 판단에 따라 이렇게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FDA의 이번 결정으로 이 연령대 어린이 2,800만 명 중 화이자 백신을 두 차례 접종한 800여만 명이 2차 접종을 한 지 5개월이 지나면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화이자는 성명을 통해 5세에서 11세 어린이 4,500명이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 참여했고 새로운 안전성 문제는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화이자는 임상시험 결과 이 연령대 어린이들이 부스터샷을 접종하면 오미크론 변이는 물론 원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맞서는 중화항체가 형성되는 등 강력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연령대 부모들이 백신 접종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접종률은 여전히 높지 않습니다. 전체 인구 중 29%만 두 차례 백신을 접종했고 약 6%는 한 차례만 접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다시 내려갈 때까지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물가를 다시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고통이 수반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월스트리트저널 행사에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다시 낮출 수단과 결의를 보유했다며 인플레이션이 명확하고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맥락에서 물가가 건강한 수준으로 낮아지기 시작할 때까지는 금리 인상을 계속하겠다며 금리 인상이 널리 이해되는 중립적 수준을 넘어서는 일을 수반한다면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금융 상황이 적절하고 인플레이션이 내려갔다고 느낄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라며 우리는 그 지점까지 갈 것이고 조금도 망설이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또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2%대로 끌어내리고 다가오는 시간에 단단히 집중할 때라며 누구도 우리의 결의를 의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준은 이달 초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날 행사에서도 향후 두어 차례 회의에서 추가 0.5%포인트 인상을 결정하는데 광범위한 지지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겁니다. 또 파월 의장은 물가를 다시 안정시킨 데는 일정 부분 고통이 수반될 수 있겠지만 강력한 노동시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하면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중국의 경제 봉쇄가 앞으로 인플레이션 전망을 어둡게 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어제 의회에서는 50년 만에 미확인 비행물체 UFO와 관련해 공개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미확인 비행 현상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2배 이상 많은 400건가량 관측됐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미 연방 하원 정보위 산하의 대테러 방첩수위원회는 어제 청문회를 열고 미확인 비행 현상 UAP와 관련한 진상 규명 조사 과정을 들었습니다. UAP는 미군이 UFO 대신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 자리에는 로널드 몰트리 국방부 차관과 스콧 브레이 해군 정보국 부국장이 참석했습니다. 청문회에서 브레이 부국장은 UAP 사례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2배 이상 많은 400건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가 지난해 6월 제출한 UAP 관련 보고서에는 2004년부터 17년간 군용기에서 관측된 144건 중 143건이 UAP로 분류됐다는 내용이 담긴 바 있습니다. 당시 보고했을 때보다 257건이 늘어난 셈입니다. 브레이 부국장은 승인되지 않거나 미확인된 항공기 또는 물체가 군사 통제 훈련 구역이나 훈련 범위에 포함된 지역, 기타 영공에서 목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발견에 대한 보고가 빈번하고 지속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보안이 해제된 UAP 영상도 처음 공개됐습니다. 영상에서는 항공기 조종석 오른쪽으로 정체불명의 물체가 순간적으로 빛을 내며 날아갑니다. 브레이 부국장은 이 물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있진 않다며 다만 UAP가 지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왔을 것이라는 어떠한 물질적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를 책임지고 있는 몰트리 차관은 UAP는 안보 일반과 비행 안전에 있어 잠재적 위험을 초래하는 만큼 그 기원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연간 평균 통근비로 1,275달러가 쓰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전역에서 통근 비용이 다섯 번째로 높은 건데요. 통근 시간은 41.7분으로 전국에서 가장 길었습니다. 자동차 보험 온라인 판매사 autoinsurance.com은 지난 2019 센서스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의 데이터를 토대로 미 100대 도시 풀타임 근로자의 연 중간 소득과 평균 근무 시간, 평균 통근 소요 시간 등을 비교 조사해 최근 통근 비용이 높은 탑10 도시를 발표했습니다.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뉴욕시의 연 평균 통근 비용은 1,275달러로 미 전국 도시 가운데 5위에 랭크됐습니다. 특히 뉴욕시의 평균 통근 시간은 41.7분으로 미 전국에서 가장 길었습니다. 뉴욕시 위성도시인 뉴저지 저지시티의 연평균 통근 비용은 1,602달러로 전국 순위가 뉴욕시보다 두 단계 높은 3위에 올랐습니다. 저지시티의 평균 통근 시간은 37.8분으로 뉴욕시보다는 다소 짧았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미 전국에서 가장 통근 비용이 높은 도시는 캘리포니아의 프레몬트로 1년 평균 15,005달러의 통근 비용이 들었고 평균 통근 시간은 36.4분에 달했습니다. 이어 2위에는 샌프란시스코가 올랐고 연평균 통근 비용은 13,015달러, 평균 통근 시간은 34.7분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반해 미 전역 도시 가운데 통근 비용이 가장 저렴한 곳은 텍사스의 러벅이 올랐습니다. 러벅에서는 1년 평균 통근 비용이 2,974달러에 불과했고 평균 통근 시간도 16.2분으로 가장 짧은 통근 시간을 자랑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오늘 비농업부문 임시취업비자 H2B 3만 5천 개 추가 발급 방안을 연방관보에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올해 H2B 쿼터는 이미 지난 2월 말 완전 소진된 연간 정규 쿼터 6만 6천 개를 포함해 모두 10만 1천 개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H2B 추가 발급으로 계절적으로 수요가 많은 호텔이나 식당, 레저 부문 인력난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에 추가된 쿼터 3만 5천 개 중 2만 3천 500개를 지난 3년간 단 한 차례라도 H2B 취업 경력자에게 발급할 예정입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올 회계연도 유례없는 재정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재산세 등에 대한 대대적인 세금 감면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재무부에 따르면 오는 6월 말로 끝나는 현 회계연도 동안 거둬들일 주정부 세수는 514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올해 주정부 예산 464억 달러보다 약 50억 달러 많은 것으로 재정 흑자는 주 소득세가 전년보다 20%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힙니다. 한미 우호협회는 올해 이민자 영웅상 수상자로 빅터 차 조지타운대 부학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습니다. 1996년 설립된 협회는 2000년부터 한인 이민자로서 미국의 발전에 공헌하고 재미동포의 품격을 높인 이민자를 선정해 이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차 교수는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이자 조지타운대 정치학과 교수이며 부학장입니다. 시상식은 다음 달 18일 애틀랜타 버케드에 있는 체로키타운 클럽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재미 한인과학기술자협회가 초중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동영상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청소년들이 STEM 관련 동영상을 스스로 제작해 해당 분야에서 미래 직업의 가능성을 구현해 보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참가 대상은 4에서 11학년 학생들로 향후 50년의 과학, 기술, 공학을 주제로 짧은 동영상을 제작해 5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흐린 가운데 아침에 비가 내리겠고 오후 한때도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0도, 섭씨 21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토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We 동부 최대 한인 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